사실을 알고 싶을 뿐 아니면 우리들이 원하는 답을 찾는 것인가 지금 이 법정에 진실이 존재하는가 그저 내일 신문에 나올 죄인의 이름이 필요하겠지 진실을 알고 싶은가 아니면 당신들이 원하는 답을 찾는 것인가 지금 이 법정에 진실이 존재하는가 그저 내일 신문에 나올 죄인의 이름이 필요하겠지 오늘 나는 산책할 거야 안녕하세요 너무 덥습니다 대학로 산책 날 좋고 할 때는 산책이지 중노동입니다 인사해도 돼요? 아, 그럼요 다 요노아프라는데 요노아프 별명 괜찮습니까? 진짜 안 괜찮아요 진짜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 요노아프를 대신할 만한 본인이 그 불려줬으면 하는 별명 같은 거 있죠? 뭐. 약간 센 거 요노아프는 약간 약해 보이잖아요 막 약간 저스틴 그레이트 4777 2시 22분 22년 2개월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숫자는 11월 22일 내 생일 어제 공연 선물 들었죠? 욱진이 바지 터졌다고 보승이 형이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아 제발 내 바지도 한번 터졌으면 좋겠는데 신이 만들어 그럼요 그거는 또 예 맞습니다 지원 씨가 들고 돌아다니면서 제가요? 네 아유 들고 돌아다니면서 진짜 제가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양전입니다 우리 승현 배우님 인사하시죠 예 라이브요 지금 이거? 네 라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뭐예요? 몰라 그냥 아니, 목요일날 내가 돌아다니는데 비가 와서 네네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연습실에 놀러 오래 네 그래서 왔어 불안한데 안녕하세요 산책 방송이신가요? 어 그래서 아, 가끔 길 가다가 마주친 게 보통 목요일이에요? 어 아 어. 산책 방송 어. 되게 잘 보고 있어요 뭐를? 산책 방송 어. 아, 여기 좋네. 오늘 날도 더운데 어디 뭐 약속도 없는데 어디 가지 그랬는데 잘 만났다. 그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너 목요일이라서 여기 앉아있던 건 아니었어? 목요일날 여기 있으면 혹시 걸릴까 해가지고. 아, 스타가 되고 싶으면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 LG 아트센터 못 오셔 못 안 와보신 분들 많으시죠? LG 아트센터 갔다 와볼게요. 바라바라라 빠라라라라라 아이고 덥네 생각보단 괜찮지만 그래도 가을 햇살이 어? 비 오는 날 연습하시는 배우님도 커피 사주세요 와 유성 선재 배우님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 이게 처음 봤어 리액션이 이렇게 나오는 못해서 사실하는 거 아니야 들어오니까 또 얘기 나오네 아 지갑을 안 갖고 왔어 아 진짜 지갑 가방 다 갖고 왔는데 지갑을 안 갖고 왔어 첫 슈퍼챗이 어때요? 그럼 한 명씩 이렇게 자기소개 좀 하고 있어요? 네네 아 이제 믹스커피를 좀 사갖고 올게 아 진짜 너 아니야? 아 넥슨 믹스커피 타고 가고 좀 실망을 크게 한다 아까 편의점에 앉아있어야 되니까 배는 부르고 뭐라도 사야 될 것 같아서 이걸 먹었는데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데? 고등어 이거? 네. 저 옛날에 한 500원 이랬잖아요. 이거 3,000원. 이게? 네. 이게? 이게 3,000원이네? 깜짝 놀랐어요. LG 아트센터 시그니처 홀. LG 아트센터. 제가 여기 시상식 이 공간이 뭐냐면 얼마 전에 그 올해 초에 있었던 시상식에서 뮤지컬 어워즈에서 레드 카펫을 밟았을 때 여기로 딱 들어갔죠. 그리고 이게 지금 뮤지컬 배너 포토존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레드 카펫 했던 곳이에요. 여기서 2024 프로듀서상 후보 주식회사랑의 안영수 대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딸이 지나가는데 여기. 다미로 감독님이 7년간 우와. 만드신 그런 작품이고 이번에 대본상도 받았죠? 어 그래?
입증이 되었죠. 잘 되겠네. 그죠? 아, 너무 홍보하러 오셔가지고 너무 좀 시큰둥하신 거 아니에요? 아, 홍보하러 온 게 아니니까 진짜로 연습실에 오라고 해서 놀러 오라고 해서 온 거고 온 김에 간단한 홍보 정도지 이렇게 배우들이 연습 시간을 브레이크를 걸고 이렇게 작품에 대한 얘기를 막 심각하게 할 줄 몰랐어. 아 근데 그 정도가 이제 되신 거지 이제 움직이면 주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무슨 비 오는 날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와. 그렇지 않아요. 아, 나가라고? 아 이제 연습해야 되니까. 짠이라고 우리 짠이랍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22년 2개월 22년 2개월 나오네. 손짓 봤어 손짓? 기분 나쁘게 이렇게. 2023년 대한민국에는 기상청 관측사상 처음으로 남북을 횡단하는 태풍이 왔다. 시기는 어지러웠고 카메라 좀 비춰주세요. 매주 목요일마다 방송을 하는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우연히 걸려온 전화. 왜 우리 공연은 홍보 안 해주세요? 아니요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연습실에 놀러 오라고 하는 전화 소리에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마음을 갖고 행복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이렇게 양말은 젖었다. 나는 생명력이 돋보이는 배우들을 만났고 그들의 열띤 열기와 정열에 다시 한번 감동받았다. 그들이 하고 있는 공연은 22년 2개월 박열열사의 이야기라고 한다. 그들의 음악을 들었고 그들의 얘기를 들었고 행복해하지만 뜻을 손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까지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공연에 흠뻑 빠져들기 시작했다. 모든 노래가 궁금해졌다. 모든 장면이 궁금해졌다. 언제 가요 그때? 가정가는 독백 이거네요. 그렇게 나는 이 공연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고 모르는 사람이 없게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가세요. 날 내쫓는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단다. 부를 때 던지고 니네 잘 되나 보자. 아 목소리가 너 참 진짜 어떻게 내는 거냐 목소리. 모르겠어 그냥 내는데. 말을 약간 천천히 제 말이 좀 느려요. 그래서 그 라디오 녹음할 때도 말 느리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럴 거면 뮤지컬 얼마 전에 부텐버그 팀 가서 녹음했거든. 네. 내가 세중이한테 야, 유동이가 할 때도 이 텐션이야 그랬더니 아휴 텐션이 자꾸 떨어져요. 프로필과는 다른 공연이다. 아 그래? 분위기 설명해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긴 한데 어. 우리 공연이랑 이게 맞나? 어. 이런 내용은 없는데 어. 근데 또 어떻게 해석해보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럼 기세중은 노래를 과하게 잘해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네가 그 작가로 이 공연에 나오는데 너 같은 작가가 글을 쓰면 누가 배우를 하겠냐? 노래를 너같이 이렇게 잘해버리면 어떡하냐? 중간에 좀 힘들어 해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랑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공연 배우들이 섭외 받으면 아 여기선 연기를 너무 잘해야 된다. 그 랑 대표라는 사람이 연기력이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랑에서 캐스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작자나 작가나 작곡가는 연기력이나 노래 실력이 적당해야 돼요. 이 구텐버그의 실제 프로듀서가 기세중 배우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야 네가 대사나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면 그러니까 아마추어 같은 그런 느낌이 나게 대사를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생각해봐라. 만약에 생각이 안 나거나 어떤 가이드가 필요하면 랑 대표한테 가져가서 대본 한번 읽어달라고 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학에서 연기하시는 배우분들 예, 연기에 대한 고민이 생겼다 이러면 랑에 오셔서 연기란 무엇인가 연기론 이런 것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수 플라를 뽑는데 어디서 누굴 대상으로 뽑아? 그러니까 당연히 구독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구독자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마로니에 공원에서 몇 달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 플라를 나눠드립니다. 근데 그거를 몇 장을 찍어요? 담소에서 뽑아? 천 명이 오진 않겠지만 천 명이 왔을 때 못 주면 안 되잖아. 그럼 천 장을 만약에 찍어. 그럼 이게 하나에 천 원이에요. 천 장 찍으면 백만 원이야. 즉석에서 찍어주라고? 폴라 내 걸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거나 내 폴라를 받으려고 줄서 계시는 분들 현타 오지 않을 자신 있어요?